아, 상쾌한 공기. 신사숙녀 여러분,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쿠키 세계 제일 가는 극작가이자 시인, 연출가, 무대감독, 배우이자 광대이자 한마디로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최고의 제조꾼 섀도우밀크 쿠키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치세요. 박수. 정말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새롭고 매력적인 인물을 창조한다는 건 말이죠. 그간의 쿠키런 킹덤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사랑해주신 만큼 그에 못지않게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 개발진 모두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대륙에서 만날 비스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섀도우 밀크 쿠키는 아주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쿠키 무리들이 새롭게 만나게 될 섀도우 밀크 쿠키 역할을 맡은 성우 강수진입니다. 섀도우 밀크 쿠키는요, 광대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 캐릭터이긴 한데요. 광대라고 해서 이미지가 우스꽝스럽거나 까불거리는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엔터테이너 혹은 또 쇼 MC 같은 느낌을 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린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동화 구연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다면적인 모티브 속에서 제가 연기한 섀도우 밀크 쿠키는 결국 작중 캐릭터들과 유저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느끼게 해줄지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섀도우 밀크 쿠키는 과연 어떤 쿠키일까요? 에이션트 쿠키들과 용감한 쿠키는 저를 만나서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요? 비스트 이스트 대륙의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3주년 업데이트에서는 쿠키들이 새로운 대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바로 비스트 이스트 대륙이죠. 쿠키들은 어둠 마녀 쿠키가 자신을 찾아오라고 언급한 곳, 그야말로 생소하고 위험한 대륙인 비스트 이스트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정 왕국은 비스트 쿠키들의 부민과 그 역사를 함께해온 아름다운 전설 속의 왕국입니다. 세상을 파괴하기에 이른 비스트 쿠키들이 마녀들에게 몸을 빼앗기고 봉인되던 그 역사적 사건을 함께한 요정왕 쿠키가 봉인수의 수호자 역할을 마녀들에게서 받게 된 것이 요정왕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비스트 쿠키로부터 쿠키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탄생한 왕국인 셈입니다.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안이 중요해서 그동안은 바깥 쿠키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은백색 장벽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 베일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에인션트 쿠키 이전의 존재들, 태고의 쿠키였지만 지금은 악마가 되어버린 비스트 쿠키들의 존재를 접하고 비스트 쿠키들이 어둠 마녀 쿠키와 손을 잡고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타이틀 영상에서는 세인트 릴리 쿠키의 기억의 조각을 따라 비밀 가득한 비스트 이스트 대륙으로 떠나는 모험의 시작을 다루려고 했는데요. 쿠키런 킹덤 런칭 때 공개되었던 영웅과 어둠의 시대가 다섯 에인션트 쿠키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에 봉인된 다섯 비스트들의 탄생과 타락에 대한 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스트 쿠키들은 마녀가 만들었던 살아 숨쉬는 쿠키 중 가장 최초의 쿠키들이며 쿠키들의 세상에 지식과 행복, 의지와 역사, 그리고 연대라는 중요한 가치를 퍼뜨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능력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들은 처음에 의도됐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고 결국 세상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러서야 마녀들에 의해 몸을 빼앗기고 봉인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위험 요소를 모두 정제하고 선한 특성만을 남겨 다시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인션트 쿠키들입니다. 이들 서로는 각자의 존재를 알게 되자 대단히 충격을 받습니다. 비스트 쿠키들은 서둘러 잃어버린 자신들의 몸을 되찾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세계를 자신들의 무대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에서 쿠키들을 구해온 우리들의 용감한 쿠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용감한 쿠키와 엔션트 쿠키들은 비스트 쿠키들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진심으로 맞서게 될 예정입니다. 골드치즈 쿠키의 스토리로 에인션트 쿠키의 이야기는 모두 나왔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실은 저희에겐 다른 에인션트 쿠키들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인 세인트 릴리 쿠키가 남아있었습니다. 세인트 릴리 쿠키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어둠 마녀 쿠키를 향해 진군하게 될 용감한 쿠키와 친구들에게 빠질 수 없이 중요한 쿠키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인트 릴리는
쿠키런 킹덤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 비스트 이스트 대륙 모험의 끝에서 만날 어둠 마녀의 이야기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세계관인 에인션트들의 이야기를 완결하는 인물이자 새로운 세계인 비스트 그리고 비스트 이스트 대륙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번 신규 에피소드는 어둠 마녀 쿠키를 향해 달려가는 첫걸음인 만큼 세인트 릴리 쿠키로 이야기를 열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둠 마녀 쿠키가 쿠키 세계를 향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계획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쿠키인 세인트 릴리 쿠키의 여정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개될 새로운 적들, 세계의 비밀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새로 추가될 비스트 이스트 대륙의 이야기에서는 용감한 쿠키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며 세인트 릴리 쿠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과정의 이야기 전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둠 마녀에게 가는 쿠키 일행의 뜨거운 여정, 그 시작을 이끄는 세인트 릴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팀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쿠키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쿠키 캐릭터가 실제 기능에 얼마나 잘 녹아드는지와 그 쿠키가 분명한 사용성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요. 세인트 릴리는 그런 측면에서 잘 설계된 쿠키라고 생각합니다. 세인트 릴리 쿠키의 특징과 개성을 강조하고 전략적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라고 이제 생각하면 덩굴이라는 요소와 자유의 빛이라는 서사적인 특징을 게임 속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세인트 릴리 쿠키 스킬인 백합 뽀뽀오리에 공격당한 적들은 덩굴에 속박되고 일정 시간 동안 이동 및 스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백합의 치유는 세인트 릴리의 패시브인데요. 아군에게 일정량의 디버프가 중첩되면 즉시 발동되며 아군 쿠키들의 디버프를 해제하고 체력을 회복해줍니다. 세인트 릴리의 성격상 차분함을 기조로 한 절제된 모션과 간결하면서 캐스팅하는 맛이 느껴지게끔 노력했습니다. 주요 전투씬에선 비록 뒷모습만 노출되지만 해당 포지션에 가장 어울리는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여러 직군들에서 합을 맞춰 만들어낸 결과물이니만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키런 킹덤 쿠키들은 모두 보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쿠키와의 첫 만남이 더욱 기분 좋을 수 있도록 정성 들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인션트 쿠키들은 쿠키런 킹덤의 이야기 중심에서 활동하는 쿠키들이라 스토리 아티스트 분들과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의도를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에인션트 쿠키의 획득 애니메이션은 3D 공간을 이용해서 제작되고 있는데 이번 세인트 릴리 쿠키도 3D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작됐어요. 세인트 릴리 쿠키가 어둠 마녀 쿠키가 되는 순간과 그 서사가 짧은 애니메이션이지만 모두 녹아들 수 있도록 연출했어요. 여러분들과 세인트 릴리 쿠키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기대됩니다. 3주년 업데이트는 총 3번의 업데이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비스트 이스트 월드를 선보여 드리면서 난이도 체계 쪽에서도 함께 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비스트 이스트 월드는 기존의 크리스피 월드와는 별개의 신대륙인데요. 난이도 또한 스토리, 노말, 하드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스토리 난이도는 킹덤의 새로운 스토리를 경험하고 싶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서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도 스토리를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난이도이고 일반 난이도는 가장 표준적인 난이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드 난이도의 경우에는 쿠키들을 잘 성장시킨 유저분들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드 단계가 단순히 어려운 과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이를 타파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성장 요소로 전술 스킬과 비스캐치라는 시스템이 함께 추가됩니다. 하드 난이도의 공략은 비스트 이스트에서만 획득 가능한 성장 요소인 비스킷을 얻고 잘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성장 외에도 스토리 진행 중에 만나는 동료들의 스킬을 적시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성장의 방식과 그로 인한 체감은 게임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인데 서비스가 지속되면서 고성장 유저분들의 비중은 오르고 자연스럽게 성장 감각과 쾌감이 조금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성장 요소가 필요했고 에피소드가 돌입판으로서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신규 성장 요소의 주요 획득 경로로 에피소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신규 성장 요소 비스킷을 업데이트하고자 합니다. 각 직업군에 따라 나눠지는 비스킷은 에피소드에서 파밍할 수 있는 성장 요소로 비스트 이스트 대륙 탐험을 위한 두툼한 스태미너 젤리를 소모하여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지별로 분화된 각각의 난이도마다 획득 가능한 비스킷의 등급이 달라지게 되고 성장과 파밍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이스트 대륙만의 신규 성장 요소인 비스킷은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플레이한다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각 직업군에 맞는 비스킷을 장착하고 성장시키면 쿠키의 체급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보다 효율적인 세팅을 원하실 경우도 다양한 내부 구성 요소들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복잡하다면 그냥 장착만 하고 사용하셔도 좋고 꾸준한 파밍과 세팅을 통해 성장시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즐기셔도 그에 맞는 컨텐츠를 준비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요소와 너무 의지적이지 않으면서도 좀 더 세련되고 편리한 방식의 파밍 형태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 초기에 느꼈던 성장에 대한 강렬한 매력과 재미를 비스킷을 통해 다시 되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인 에피소드 업데이트를 유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5명의 비스트와 함께 메인 에피소드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이전보다 더 자주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개성 넘치는 비스트들에 맞춘 다양한 게임플레이 콘텐츠와 즐길거리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주년 업데이트 두 번째 주요 콘텐츠는 바로 레이드 콘텐츠입니다. 쿠키런 킹덤만이 가진 개성과 장점은 유지하면서 기존 전투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레이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압도적인 존재감과 강력한 능력들을 보유한 적을 상대하는 콘텐츠로 개발되고 있고 의미 있는 조작과 글을 통해 확실한 피드백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프리레이드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버튼 액션 시스템이 사용되는데요. 버튼 액션 시스템은 전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버튼을 선택하는 시스템입니다. 스킬 사용 중이거나 전투 불능, 부활 등 기존 방식과 조화롭게 돌아가는 형태로 개발했습니다. 이번 프리레이드에서 버튼 액션은 제공된 선택지에서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저분들이 게임에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쿠키런 킹덤이 가지고 있던 전투적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버튼 액션으로 제공하는 조작과 그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서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끔 난이도와 패턴을 설계했습니다. 프리레이드는 사실 놀랍게도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비스트들의 본격적인 등장과 함께 정규 콘텐츠인 비스트 레이드로 찾아올 예정이거든요. 비스트들마다 각각의 메인 에피소드와 레이드 콘텐츠가 있는 셈이죠. 특히 이번 프리레이드는 피드백들을 많이 수용해서 이후 출시될 비스트 레이드의 완성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더욱 다양한 액션과 재미 요소를 추가하려는 미래를 그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더욱 재밌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핵심이 될 거예요.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속성 시스템을 완성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있는 속성의 라인업 추가와 신규 속성 추가들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비스트레이드에서 주요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주년 업데이트 세 번째 업데이트는 월드 이벤트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세인트 릴리 이후의 이야기가 다뤄질 예정이고 월드 이벤트라는 말 그대로 모든 세계가 총력전을 하는 느낌의 이벤트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유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쿠키 세계 전체가 다 같이 힘을 합치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번엔 비스트 이스트 대륙에서 펼쳐질 모험과 비스트 쿠키들의 시작점을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여러분의 아주 오래된 추측을 확실히 정리해드릴 오래된 캐릭터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어둠 마녀 쿠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날 건데 바로 이 사건들 중 하나가 월드 이벤트와 연결되죠. 월드 이벤트는 서버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진행하는 컨셉의 이벤트 콘텐츠입니다. 협동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성장 척도에 맞춰서 플레이하실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한 유저라면 직접적인 전투를 통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한 유저들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쿠키런 킹덤에서는 개인이 아닌 길드, 협력전 같은 소규모 단위의 이벤트는 종종 진행했지만 그 이상 규모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쿠키런 킹덤은 많은 유저분들이 즐겨주시는 게임이다 보니 서버 단위의 대규모 처리가 필요할 때는 항상 많은 걸 신경 써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월드 이벤트인 만큼 이름에 걸맞게 다 같이 하나의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나 쿠키런 세계의 인물들과 함께 힘을 합쳐 거대한 적을 상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그리고 대규모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니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스트 이스트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나타난 강적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월드 이벤트 플레이가 쿠키 세계의 변화를 이끌 겁니다. 저희는 그 변화하는 세계 이야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주년을 맞아 이런 새로운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3년간의 서비스를 지속하는 게임으로서의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쿠키랑 킹덤을 새로 시작하시는 유저분들이나 오랜만에 돌아와 주신 유저분들이 어떤 점 때문에 게임이 어렵다고 느끼는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유저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진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 저 또한 킹덤의 유저 중 한 명으로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 3주년 업데이트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3주년 업데이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든 것을 약속드리는 것은 오히려 지킬 수 없는 약속일 거라 생각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혼돈의 케이크 타워 같은 경우 콘텐츠가 출시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유저분들에게 기존에 의도했던 플레이 경험이나 재미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예고드린 대로 혼돈의 케이크 타워를 조금 더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잠시 문을 닫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존의 혼돈의 케이크 타워에서 획득할 수 있었던 다양한 보상들은 새로워진 현상 수배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혼돈의 케이크 타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킬 파우더만 획득할 수 있었던 현상 수배가 쿠키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로 변경됩니다. 유저분들이 쿠키 성장에 필요한 재화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기존보다 더 넉넉한 플레이 횟수 제공으로 부족한 재화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킬 파우더의 경우 단계별로 다른 등급의 스킬 파우더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스킬 파우더를 누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3주년 업데이트에서는 아레나에서 유저분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2.5배속 기능과 전투 스킵 기능이 추가됩니다. 또 왕국에서는 소원나무와 곰젤리 열차, 곰젤리 열기구의 연출 간소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새롭게 킹덤을 시작하시거나 오랜만에 킹덤에 와주신 유저분들도 빠르게 쿠키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저분들이 느끼는 다양한 불편함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의 왕국 생활에서 명토와 창고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에 대해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토나 성장 요소들은 왕국뿐만 아니라 전체 게임의 성장과 밸런스에 깊게 연결이 되어 있어 변경이 아주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팀 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빠르면 24년 업데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쿠키런 킹덤이 3년 정도 서비스를 해오면서 일부 재화들의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별사탕이나 스킬 파우더 같은 통상 성장 재화들은 플레이 패턴에 따라 격차가 좀 심해지는 양상을 띠고 케이크 파편이나 망원경, 지도 같은 특수 컨텐츠 재화들은 지속적인 소모차가 없다 보니 결국 쌓이게 되는 경향이 있죠. 데이터 팀과 이런 내용들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년 업데이트에서 1차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검토 중이고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길드 콘텐츠는 개발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텐츠 중 하나인데요. 특히 길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하면서도 플레이의 부담은 분산시켜주는 업데이트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토벌전은 보스 추가와 함께 정식 출시되었지만 플레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토벌전에서 유저분들께서 겪는 고충과 문제점 또한 팀 내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몰아치기와 나눠치기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 등의 랜덤 요소에 의존하여 높은 피로도가 요구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덱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빌드에 대한 세팅 및 숙지가 부담되는 점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초바다의 심연의 경우 보스 스킬 구성으로 인해 미세한 전투 양상의 변화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점과 전투 후반부의 중요도가 높다 보니 막타, 이어하기가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블랙레이즌 마법사탕은 케이크 드래곤에서 안정적인 데미지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크렘브릴레맛 쿠키는 운명의 대천사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테스트 과정에서 이런 의도가 잘 발현될 수 있게 신경 써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규 길드 컨텐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유저분들의 개선 희망사항들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즐겁고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쿠키런 킹덤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아직 한참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개발진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것도 소통을 위한 저희의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게임 만들고 신나게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끝나면 조금 섭섭하겠죠? 3주년까지 쿠키런 킹덤과 함께해주신 유저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쿠폰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화면에 쿠폰 코드가 나가고 있으니 쿠폰 입력 페이지에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왕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게임, 사랑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친구 같은 쿠키런 킹덤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데이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